찬양으로 하나님 높여드리겠습니다.
Yeah.
살아가며 불만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장차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치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원망으로 불만불평으로 할 수 없음으로 낙심으로 살던 저희들의 삶이 오늘 주 앞에 왔습니다.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시는 마음껏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살게 하셨소서. 오늘 뜨겁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이 버려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할 때 박수 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박수를 쳐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이 시간 모였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장학일 다니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